프롤로그. 프롤로그 한번 잠깐 해봅시다. 이런 분위기예요. 와, 이거 전형적인 일본식 집들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요런 느낌적인 느낌. 잠깐만요. 아, 이거 진짜 쫄려요? 아, 이거 한글 패치가 있어요? 이거 한글이 필요한 게임이야? 예, 네, 한글 패치는 따로 받은 게 없는데. 어디 가야 돼? 아, 이거 진짜 무섭다고? 아, 그래요? 이거 해 말어. 어때요, 여러분? 이거 오늘 이거 해? 어. It's too dark to work though. 너무 어둡다네. 해봐요. 아니야, 맛보기 없어. 맛보기 없어. 하면 하는 거야. 아마 하는 거야. 딱 느낌 보고, 느낌 보고, 아, 이거 괜찮다. 봅시다. 그럼 보는 거지. 어? 좀 별론 것 같다. 그럼 다음에 하는 거고. 지금 딱 느낌이 보기가, 아, 이거 하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하는 거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아까 거기 어둡다는데? 여기는 아까 시작한 데인데 못 가네. 이게 뛰는 게 제한이 있나 봐. 그럼 또 이거 또 이게 또 나의 영롱한 나의 모습을 함께 이렇게 해야 되잖아, 또. 어둠을 그냥 뚫고 가야 돼? 불 끄고 갈까? 불 끄고 가면 어떤 느낌적인 느낌? 켜고 갈까? 이 집, 이쪽에서 뭘 가져가야 되나? 오, 뒤를 돌아볼 수 있네. 끄는 게 나아야? 끄고 갈게요. 끈 게 더 무서우면. 뭐지, 이거? 어? 라이터, 라이터. 이거. 습득. 습득 뭐야? 어? 라이터가 있는데? 어, 됐다. 테이크 아이템. 아, 됐다. 아, 그렇지. 여기가 그냥 있는 데가 아니었어. 그림자 복도라는 게임입니다. 그렇지. 이제 이걸 가지고 아까 거기로 가면 되겠죠? 이 새소리 이름이 뭐예요, 이거? 이거 일본... 일본은 꼭 이런 새소리가 나더라. 어? 키고 싶어. 됐다. 아, 이게 쓰르람이야? 이게 쓰르람이야? 아... 쓰르라미 소리가 이렇게 커? 그 우리가 항상 그 부금으로 쓰는 쓰르라미 울적애가 이거구나. 네? 뭔데요?
여기 어떻게 갑니까? 막혔는데요? 막혔어요. 막혔는데? 다른 입구가 있었나? 또? 다른 길이 있었나? 한국스러미는 근데 저렇게 하니까 스피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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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배경이 바뀌었어. 체크. 뭐야? 뭔데? 이거 한글 패치가 있어요? 해석 가능하신 분? 난 여기서 나가고 싶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나가고 싶다. 그죠? 한글 아직 안 나왔죠? 뭐를 다섯 개를 찾아야 되나 봐. 귀걸이 같은 뭐 그런 걸. 바뀌었어. 또 바뀌었어. 오, 이제 나 완전히 들어와 버렸어, 여기로. 야, 이거 근데 너무 시야가 너무 너무 싫은데? 시야가? 와, 이거 그거 같아. 그거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그거. 그 있잖아요. 막 이게 서랍 열면 막 우리 괴담 중에 내 방송에 나왔던 거 서랍 안에 막뭐 있고 그거. 갑자기 그거 같아. 엄마랑 딸 그거. 그거. 손톱인가 뭐 있고. 그게 뭐였더라? 갑자기 왜, 금우인데. 그게 무슨 금우인데? 예, 네, 그 엄마랑 딸 그거. 판도라? 판도라였나 그거? 판도라 금우. 왠지 그거 같아, 여기. 너무 무섭다. 나 너무 싫다. 나 일본 이런 느낌, 이런 공포, 이런 느낌 너무, 싫어. 이 막, 이 음산함의 끝판왕 같은 이런 느낌. 와.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이게 어떻게 무료 게임이야? 아, 이걸 터트릴 수 있나 보다. 폭죽 같은 거를. 아이, 심쿵! 깜짝이야. 넘나 무서운 거 당해 불목 끄고 이슬란드님, 있어요. 감사합니다. 막혔어. 고맙습니다. 이거 플레이타임 길어요? 어때요, 이거? 길이 막 없던 게 생기고 이러나 봐. 놀래킨 의도는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놀래킴은 언제든지 대환영합니다. 안 길어요? 잘만 하면 길진 않아. 잘만 하면 그 발언. 잘만 하면. 왜? 뭔데? 뭔데? 뭐가 온다. 뭐가 오는데? 잠깐만요. 계세요?
후식님 감사합니다. 신쿵. 심쿵. 잘만 해서 큐넌 가자. 잘 해야 된다는 거. 아, 깜깜해. 불을 밝히시오. 이게 복도가 계속 바뀌어요? 왜 이래? 여기 뭔가 새로운 곳이다. 불 켜고 그림 봐, 그림 봐. 지려버립니다. 아, 왠지 주온 막, 주온 막 가야코 막, 어? 이런 애들 나올 것 같아. 와, 이 서랍 중에 뭐 이상한 거 있을 것 같아. 막 머리카락 막, 어? 이빨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우리가 그런 괴담들을 보고 자라왔잖아? 듣고 자라왔잖아? 이거 막 다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더 무서워. 그냥도 무섭지만. 어? 그런 괴담들이 막 생각이 나니까 더 무서워. 그 안에 와 있는 것, 그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에에. 근데 뭐 이렇게 넓어? 나 이렇게 넓은 거 딱 질색인데. 어? 오! 열쇠 열쇠! 나이스. 되게 잘 만들었다 근데. 뭔가. 어? 락! 열쇠 있는디요? 어? 오픈. 오픈! 언락, 오키. 오, 뭐 있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요. 오, 하나 찾았어. 오, 후리쉬! 나이스. 나이스. 겁나 크다, 후리쉬. 밝다, 넘나 밝다. 잘 풀리는데, 지금? 식구만요? 어? 오, 숨는, 여기 숨는 데가 있네. 우리 그거 판도라 틀어놓고 할까? 어? 우리, 아 이거, 어이 뭐야 이거 배터리가 있었네? 아 이거 배터리가 있었어. 어? 우리 판도라를 틀어놓고 하자. 어때? 판도라. 판도라. 금호. 그렇지, 이거지.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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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잠깐만.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나 지금 이거 판도라 찾고 있는데. 야야야, 숨어 숨어 숨어. 뭔 소리였어 방금? 와, 지려버리네 진짜. 와, 오, 나 안 걸린 거지 지금? 그죠? 아직 안 걸린 거지? 진누리님 번역의 투천을 괴담 판도라 금호. 지려버린다. 우리 고향에 전해 내려오는 금호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나는 아직도 이것이 정확히 뭔지 이렇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볼륨 괜찮죠? 판도라라고 부르고 있었다. 내가 태어난 볼륨 괜찮죠?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이 들리죠? 변변한 놀이터도 없는 을신년스러운 마을이었지만 딱 하나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곳이 있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는지 상당히 낡은 오래된 시골 마을 안에서도 가장 낡아 빠진 집이었다. 그것뿐이라면 본댄가? 단순히 오래된 빈집으로 치부했겠지만 눈길을 사로잡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하나는 부모님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께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었다. 그 빈집 이야기를 하려고만 해도 심하게 혼을 내어 얘는 좁고 멀리 보는구나. 심지어는 뺨을 치면서까지 혼을 낼 정도였다. 라이터는 넓게 어느 집 애들이건 예외는 없었고 그 넓고 가까이 보는 거고 마찬가지였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빈집에는 현관이 없었다는 것이다. 창문이나 유리창이 달린 문은 있었지만 입구에는 현관문이 없었다. 예전에 누군가 살았다면 어떻게 여기도, 들어간 것일까? 여기도 현관 없이 그냥 어쩌다 들어온 것 같아. 창문이나 다른 문으로 드나들었던 것일까? 그런 수수께끼에 휩싸인 존재가 흥미를 이끌어 어느샌가 멋대로 붙여진 판도라라는 이름으로 당시 아이들에겐 화제거리가 되었다. 이때까지는 그물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나를 포함한 대다수 아이들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싶었지만 평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에게 지독하게 꾸지람을 듣는 바람에 지레 겁을 먹고 섣불리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그곳 자체는 아이 혼자서라도 눈 감고 찾아갈 수 있었고 주변엔 지키는 사람도 없었다. 아마 모두 한 번쯤 집 앞까지는 가보았을 것이다. 막혔어. 그 앞에 가는 것만으로도 그 분위기가 사니까 그저 그 분위기만 분위기 맛보는 것에 그칠 것 같았다. 저 뭐야? 내가 중학교에 올라간 후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어떤 남자아이가 판도라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고 꼭 보고 싶다고 말을 꺼냈다. 그 아이의 이름을 A라고 부르겠다. A의 가족은 어머니가 원래 이 마을 출신으로 맥혀. 다른 현으로 시집갔으나 파혼하여 고향인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한다. 깜짝이야. A 자신은 이 마을이 처음이라 판도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당시 나와 사이좋게 지냈던 B와 C 그리고 D 중에 B와 C가 A와 친했기 때문에 A는 자연스럽게 우리 그룹에 끼게 되었다. 다섯 명이 모여서 실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당연하다는 듯 판도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고 A가 궁금해하며 개물었다. 우리 어머니랑 할머니도 여기 사셨는데 그 이야기를 물어보면 나도 혼나려나? 혼나는 정도가 아닐 건데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는 진짜로 날 때리려고 했어. 우리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A에게 판도라를 설명하며 저마다 자기 부모님을 불평했다. 한바탕 설명을 끝낸 후 가장 궁금한 논제를 던지고 말았다. 즉 빈집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아, 얘 강씨 아니지? 숨 참을 필요 없잖아.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몰라. 들어간 적도 없고 물어보면 맨날 혼나고 부모님들만 알고 계신 거 아닐까? 그런 말이야. 뭐가 숨겨져 있는지 우리가 들어가 보자. A가 의욕 충만하게 말했다. 부모님에게 혼나는 것이 싫었던 우린 처음엔 믿었지 못한 태도를 보였으나 A의 기세에 이끌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울분을 풀기 위해 결국 모두 가기로 했다. 어떻게 나 어디 숨어? 그 후에 언제나 놀 때 따라오는 D 여동생도 가고 싶다고 하기에 여섯 명이서 일요일 낮에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다. 당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깜짝이야! 집 앞에 모였다. 왠지 저마다 과자 같은 가방을 짊어지고 왔다. 이놈들 마치 소풍 가는 것 마냥 들떠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빈집은 똥같이 둘러싸인 곳에 덩그러니 지어져 있었다. 먹은 거! 나 먹은 거 어디 갔어? 다시 먹어야 돼? 2층 건물이지만 처음부터야? 아무리 그래도 창문까지 타고 올라갈 수는 없었기에 야, 뭐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층 유리창에 달린 문을 깨고 야, 이거 중간...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에? 유리 변상 정도의 결과 진짜? 죽으면 다시 시작해? 그렇게 말한 A는 과감하게 유리를 아이,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갔다. 죽을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아니, 불 켜놓은 건 그대로 있네. 있구나. 모두 그렇게 생각하며 A의 뒤를 따랐다. 세이브가 없어요? 그곳은 거실이었다. 잘 숨어야겠네 진짜. 왼쪽은 부엌, 앞에 아, 있는 복도로 거기에 너무 뚫려 있었구나. 욕실이 있었고 막다른 곳에 화장실이 있었다. 오른쪽으로 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원래 현관이 있었던 심쿵. 곳이 나왔다. 그곳은 거실이니까 밝았지만 현관이 없어서인지 많이 감사해 목도 근처는 어두워졌죠. 언니 놀랬지요. 날가 빠진 겉모습에 비해 아는 예상보다 깔끔했다. 아니 깔끔했다기보다 아무것도 없었다. 가구 같은 것은 전혀 없는 데다 사람이 산 흔적조차 없었다. 설마 여기는 안 오겠지? 거실도 부엌도 상당히 넓은 것 치고는 엄청 평범했다. 구식님 뭐야? 아무것도 없다. 유료 비명 뭐야? 으악! 무슨 물건이라도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실과 부엌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왔어 친구 세 명이 따분한 듯 가지고 온 과자를 불 켜 있으면 들어오나요? 시작했다. 내가 불 켜고 있으면? 그렇다면 2층에 뭔가 비밀이 있는 걸까? 설마 여긴 안 들어오겠지? 나와티는 뒤 여동생의 손을 잡고 2층으로 가려고 그리고 이 거울은 뭐지? 나왔다. 복도를 나온 순간 뭐야? 어 깜짝이야. 어? 나와티는 심장이 튀어나올 뻔했다. 왼쪽으로 뻗어있는 복도에는 도중에 욕실이 거울 있고 뭐였어 방금? 그 끝엔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 화장대 같은 거울이 있었고 그 앞에 버팀목 같은 막대기가 어? 세워져 있었다. 순간이동? 그리고 그 막대기에는 머리카락이 걸려 있었다. 아 뭐야 쓸데없이 써버린 거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매우 위험할 때 사용해야 되는데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여성이 긴 생머리 매우 아무것도 아닐 때 사용했네요. 그대로 그곳에 걸어둔 것 같았다. 그 위치를 보아도 평균적인 신장이라면 그곳에 머리가 있을 법한 곳까지 막대기가 뻗어 있어 마치 여자가 화장대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디로 가야 되지? 온몸에 소름이 쭈뼛 돋았다. 뭐야? 다음번에 어디 있어 지금? 저거 뭐야? 저기가 없는데? 나와 티는 크게 놀랐다. 거울이 없는데? 나타난 이미 써버려서? 친구 세 명도 그 정체물을 풍경에 입을 딱 벌렸다. 후레쉬 뒤에 여동생만이 저게 뭐냐며 어, 이건 뭐야?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어쨌든 저건 뭐지? 그렇다. 야, 와. 모르겠어. 만져볼까? A와 B는 그런 말을 꺼냈지만 우리는 필사적으로 말렸다. 무서워서 방송 틀어놨냐고요? 위험하니까 그만둬. 더 무서우려고 튼 건데? 기분도 나쁘고 분명히 뭔가 위험한 게 튀어나올 것 같아. 맞아, 그만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그 광경에 겁을 먹고 일단 모두 거실로 도망쳤다. 어. 거실에선 보이지 않지만 문 닫아. 복도 쪽을 보는 것만으로도 야, 문 닫아. 끔찍했다. 이거 문 못 나... 어떡할래? 복도를 지나지 않으면 2층으로 못 가잖아. 난 이제 싫어. 저런 거 기분 나빠. 야야야. 나도 뭔가 야야야. 위험한 것 같아. C와 나와 이 세 명은 상상도 못한 광경을 보고 말아서 완전히 의욕을 잃었다. 저거 보지 말고 조심하면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2층에 뭔가 나온다고 해도 계단을 내려가면 죽으니까 바로 도망치면 되잖아. 야 그리고 아직 낮이야. A와 B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2층에 가고 싶은 듯 발을 빼려는 우리 세 명을 설득했다.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무언가를 깨달았다. 어? 뒤 아무게 어디 있어? 뭐? 모두 깨달았다. 뒤에 여동생이 없다. 우리는 유일한 출구인 유리창에 달린 문 앞에 있었으니 밖으로 나갈 리가 없었다. 야 근데 널 야 집중이 안 된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어디지? 나 아까 먹은 데가? 아까 너무 잘 풀린다 했어. 심쿵. 오늘따라 비명의 울음에요. 고맙습니다. 너무 자주 와. 이건 저장도 없어갖고 네 개 모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너무 자주 와. 플레이 타임이 끊기지 않아 중간에 플레이가. 뭐야 얘 또 와? 왜 와리가리 하는데? 정찰하냐? 와리가리 하고 있어. 상도덕도 없이. 한번 갔으면 한참 있다 와야지. 난 저 우는 아이가 궁금하단 말이지. 뭐라고 뭐라고 해야 하는데? 오 마이 갓. 와. 오. 지려버렸다 진짜. 모르는 거야 이제. 도코니 어디냐고? 이야, 도코니 어디냐요? 저기 있어. 야야야! 미치겠네. 야, 뭐냐 너네. 왜 번갈아 가면서 하냐. 지금 3시야, 귀신 3시야 지금. 방금 그 여자에 들어가면서
무슨 가면이 막 그 뛰어가는 것 같이 막 등등등등등 뛰어가는 소리 나면서 이렇게 막 왔고. 저 지금 또 소리 나죠? 그 방울 소리 잠깐 났어 방금. 이거 또 방울 소리 또 나. 미치겠네 진짜. 이 게임을 깨라고 만든 거야? 아니면 여기서 뭐 관람하라고 만든 거야? 응? 그러면 이게 너무 많으면 이게 나중에 공포가 짜증으로 바뀐다고. 적당해야지. 긴장감을 주다 이 밀당을 해야 되는데. 저긴 못 가겠네 이제. 여기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기 뭐 있죠? 있어. 요거. 잠깐만요. 나 이것 좀 가져가면 안 돼요? 잠깐만요. 그 어떻게 가져가냐 저거를. 치사하다. 아... 심쿵. 침입자를 잡으려는 귀신들의 합동 공격. 아이고 고맙습니다. 합동 공격. 심쿵. 깜놀. 깜놀. 고맙습니다. 아 폭죽 사용하라고요. 알려주지 마세요. 그냥 알려주는 거 듣고 하는 게 날라나? 괜히 헤매는 거보다 차라리. 심쿵. 사키님 또 이렇게 선물 감사합니다. 맞네요. 유. 그런 거죠 뭐. 왜 그러니까 얘는 왜 여기를 들어온 걸까? 얘는 아까 앞에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나 여기 시작한대지. 그러니까 너무 막 대놓고 다 바로 알려주면 재미가 반감되지 않나. 헤매는 맛도 또 헤매는 거 자체도 재밌잖아. 그러면서 알아가는 재미. 하다 못하면 그때 알려주세요 이러면 그때 알려주세요. 적당한 치트는 도움이 되지. 아 고맙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적당한 치트는 도움이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는 좀 그렇죠. 뭐야 무너졌어요. 저 어떻게 가? 무너졌는데? 어? 무너졌잖아. 뭐였어 방금? 왔는데 무너져갖고 나한테 못 온 것 같아. 그죠? 그 이상한 막 아까 뭐 지내라고 했던 것 같은 거 뭐가 왔어. 근데 지금 무너져서 나한테 못 왔어. 저기 뭐 있다. 어 이 등 무엇? 락. 아 락. 어? 여기 왔었던데네? 엄마야.
지금 문 열어봐. 미쳤어. 와, 여긴 안 열어. 아, 와, 여긴 안 연다. 와. 방금 옆방 문 열었다니까 제가? 아이, 구독 감사합니다. 야, 왜 이쪽에 있어 또? 여기 뭐 없냐? 키. 좋아. 야, 여기 있으면 걸리는 거 아니야? 나? 여기 있으면 왠지 걸릴 것 같은데, 나? 아, 여기도 이상해! 여기, 여기, 여기. 으이. 야, 문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문 열어봐, 또. 또 문 열어봐, 쟤. 아, 에이, 괜찮아. 아, 그냥 도망가는, 도망가도 되나 봐요. 차라리 그냥 도망갈 걸. 괜찮아, 괜찮아. 아직 그거를 안 먹었으니까. 아직. 장신구를 1도 못 먹었으니까 괜찮아요. 도망을 가는 게 낫겠다, 그죠? 차라리. 뭐야, 길이 어디야? 이쪽인가? 그러니까 한 두 대, 세 대, 세 대 때리고 죽게 하든가. 참 짜증나네. 이제 왔다고. 여기도 오냐? 갈 데가 없는데 나? 설마 여긴 안 오겠지? 갔나? 그러니까 좀 진행을 좀 하게 해줘야지 이놈들아. 아, 짜증나. 지나갑시다. 즈기오. 즈기오.
어디 노래방 오셨나? 탬버린을 너무 좋아하시네. 길막이 너무 심하십니다. 지나갑시다.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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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이 가도록 춤추는 탬버린 오늘 밤도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내 얼굴에 쭉 가며 다시 한 거리 떠나간 그 사람 18번이 생각나 노래하며 춤을 추네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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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이 가도록 훌라 춤을 춘다 탬버린 왜 안 열려? 안 열리는데? 왜 안 열려? 안 열려. 심쿵. 주인공 폐가 안 좋은 듯이 조금 뛰었다고 숨소리가. 얘가 왜 다 숨이 찹니다. 얘가 왜 그러냐면 뛸 때 보통 사람들이 보폭을 좀 넓게 뛰거든요.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얘는 너무 방정맞게 도도도도도 이렇게 뛰어. 그러니까 숨이 찰 수밖에 없어요. 봐봐요. 심쿵. 이렇게 뛴다니까 얘는. 자다가 탬버린 노래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하란팡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뛰잖아. 겁나 힘들어. 너무 무서운 거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방정 맞아 뛰는 소리가. 이거 봐 이거 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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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이 가도록 올라 춤을 춘다 탬버린 오늘 밤도 여기 내가 왔던 데 아니야?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연불에 흘러가며 도시 밤그 왔던 데 아니야 여기? 그죠? 아 진짜 길치는 너무 어려운 것 뛰고 갈 길이 없어.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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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로 가면은 문이 있는데 어? 뭐야? 어? 들어왔네? 뭐가 없는데 근데? 어 여기 왔답니다. 어 깜짝이야. 이거 뭐야 이거. 으이씨. 야 이것도 잠겨있어. 아 나 진짜 짜증나게. 야 이거 나무 문 그냥 발로 차서 열지. 방금에
아까 우는 애 어디 있어? 울던 애. 울보 어디서 울보? 울지 마 바보야. 나 정말 괜찮아. 너 없이도 살아. 우는 애 어디 갔지? 우는 애? 이사 갔나? 전학 갔나? 열쇠 나이스. 열쇠 얻었어. 열쇠 얻었는데 거기가 어딘지 몰라. 엄마야? 이쪽이야? 야야 어딘데 이쪽. 야야 저기. 야야 저기야. 오. 와, 뛰어오는 거 봤어요? 뛰어오는 거 봤어? 우와. 와, 나는 그냥 소리만 나다가 그냥 저렇게 그 가면 이미지 나오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진짜로 뛰어와. 우와, 지렸다. 좀 무서웠다 방금. 괜찮았어. 칭찬회. 또. 아이, 그지 같은. 어디지? 뭐 있을 것 같이 생겼냐? 없네. 불 켜. 야, 후레쉬 없다. 후레쉬.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가. 아까 안 열리는 문이네. 왔던 데인데. 자, 여기 이거 스샷 잘 받아놨다가 나중에 일본 괴담 같은 거 할 때 써먹어도 되겠다 진짜. 락. 이런 데다 써도 되나 이거를? 오! 가면 3개! 가면 세 개가 뜻하는 게 뭘까? 오호라. 어? 나침반 다 하나씩밖에 못 가져가는 나침반은? 후레쉬. 나침반. 아, 나침반을 보면서 나침반을 사용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냥 보면서 가는구나. 근데 동시에 못 들잖아 이거랑. 이런.
어? 나 트리플 A형인 거 어떻게 알았어? 어이씨, 못 가. 자기 물건 건드리면 쫓아온다고요? 내가 트리플 A형인데? 여배님 잘 자요. 어, 이거 뭐야? 테이크 아이템. 이거 뭐지? 이건 뭐지? 구슬, 이상한 구슬을 얻었어요. 왜 구슬 이런 거 아이템 설명을 안 해주지? 아, 멈추게 하는 구슬. 쪽으로 가래. 근데 문은 열리지 않아. 온다. 서블런. 템브린.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와. 아. 이거 어떻게 깨? 이거 저기 하면 끄면은 아이템도 날라가요? 문 열고 들어오실 줄. 그 거기 걔 방이었나 봐. 어? 걔 공부방이었던 거야. 아이템이 다 날라가? 그래? 뭐 이거 우리 엔딩 못 보겠는데 그러면? 응? 어? 우리 이거 엔딩 못 봐 그럼. 이 게임 쉽다고요? 누구 기준으로? 누구 기준으로 쉬운 건데? 왼쪽, 왼쪽, 왼쪽. 심쿵! 아이고, 감사합니다. 웨비우스의 티. 그러니까. 아, 뭐야, 이건 처음 시작한 방향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아, 뭐야. 아무짝에 쓸모 없잖아, 그럼. 저, 뭐야. 뭐야? 얼굴 좀 보자. 얼굴 바꾸요. 너무 어렵다 이거. 이걸 근성으로 깨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대단하십니다. 일단 저 같은 길치한테는 너무 어려운 게임인데요. 게임 길치한테는 아니요, 문 닫아도 문 열고 들어왔어요. 아까 문 열고 막 찾아다녀요. 여기도 없네. 콩콩. 여기도 없네. 여기 있네. 이거 왜 안 열려?
원래 그래요. 공포 게임들이 초반에 무섭다가 중후반부 갈수록 액션으로 바뀌거든요. 액션으로 바뀌거나 겁나게 짜증이 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좀 살짝 짜증 쪽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어? 여기 문이 새로운 문이 하나 있네. 못 보던 문이. 그 처음에 그 무서움. 진행을 해야 게임이지. 귀신이 방해를 귀신이 방송 좀 아는 듯 방송 플레이 타임을 늘려주지. 그러니까요. 밤새 하려고.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어? 지가 밤새 방송하려고 귀신이. 야야야 귀신이 방송하면 어때서 막 이러면서 지가 방송해요. 어? 제 깜빡이는데 방금 제 깜빡이었는데 제 자꾸 깜빡이는데 왜 그러는데 제 자꾸 깜빡이는데 자자. 아, 저 탬버린 진짜 때려 부수든가 해야지 저거를 내가. 짜증의 짤랑이 짜짤 줄여서 짜짤이라고 한다. 흥이 많은 아이 저 아직도 깜빡이요. 오마이갓.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뭐야 쟤. 아 방금 나 쌀 뻔했네 진짜. 쌀 뻔했잖아. 우와. 어? 뭐야? 16박자로 쳐 이제? 어? 아까 8비트로 치더니 이제 16비트로 쳐. 아까는 칙칙 치더니 이제 지금 칙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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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비트 지렸고요, 잠깐. 탬버린 그 스킬도 있잖아. 저 아직도 깜빡거리네, 저기. 탬버린 스킬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징기 치키 징기 치키 징기 치키 징기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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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짜짤. 짜이찐, 짜짤. 흥이 많은 아이. 아, 진짜 내가 너 때문에 피곤하다. 못 산다, 못 살아 내가. 내가 남의 집 와갖고 서랍이나 뒤지고 있고 내가, 어? 온몸으로 탬버린 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아주 크게 되실 분들이야. 어? 탬버린 잘 치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어? 그 탬버린 치는 기술 하나로, 어? 부장, 차장 간다니까? 이사님, 딸랑딸랑! 치카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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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진짜 학원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학원이 있기나 해? 어? 제가 두 번째 서랍을 안 열었다고요? 아닌데 나 항상 세 번씩 열고 닫고 하는데 하나를 두 번 여는 건가? 이제 갔네. 아, 여기 뭐야? 닫혔고. 아 진짜? 내가 두 번째 서랍을 안 열었다고요? 헐. 그런. 아까 우는 애가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도망갔나? 이제 불을 다 켜놓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이제 더 헷갈려. 불 켜놨더니. 어? 아. 열고 다 열잖네. 다 열었는데요. 컴온 요. 컴온 요. 야 이거 안 다치냐? 지려버린다 야. 야야야. 어쩌냐? 저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은데. 오, 여기 16박자! 서랍이 4개짜리가 있었어요? 아 진짜? 몰랐구만요. 어머! 이 멍청아. 그 지금 쓰면 어떡하냐 이 멍충아. 아이 진짜 망해버렸다 야. 다 써버렸다 이제. 이거는 이제 넌 망했다 이제. 아 진짜 이냐. 게임만 했다 하면 그냥 망삐리요. 오잖아.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오는데? 어? 어딘데? 일단 닫아봐. 야, 내가 그거 썼다고 쟤 지금 열받아. 다시 온다, 야. 어? 네가 감히 날 멈춰? 이러고. 어? 니가 감히 날 멈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 이거 아닌지 말입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지 말입니다. 가. Get out here. Go to the hell.
딥 헬. 딥 헬. 라이. 있다. 찾았다. 쟤를 아, 또 뭐야. 아이, 미치겠네 진짜. 아이, 진짜. 앞뒤로 와.